네, 안녕하십니까. 수능특강 주제소재편 26강의 네 번째 지문입니다. 딥러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몇년 전에 있었던 알파고 기억나시죠? 알파고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확하게 얘기하면 학습 프로그램이죠. 그것이 이세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리고 전 세계의 바둑 황제랑 싸워갖고, 그러니까 치즈 바둑을 붙어서 이긴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이 생각이 몇 판 이길 거냐라고 생각했는데, 한마디로 그 인간이 몇 판을 이길 거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계속 지니까 이세돌의 1승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아, 이게 인간이 기계를 이긴 마지막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건데, 기본으로 수많은 책에서나 영화에서도 많이 다뤄지고요. 터미네이터가 가장 대표적이죠. 터미네이터가 우리 인간을 다 멸종시키고 기계의 세상이 됐다, 이런 내용의 그 영화잖아요. 그런 것들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처음에 1950년대, 60년대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아, 이건 분명 우리가 다 컴퓨터로 다 대체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너무 바보 같은 거야. 컴퓨터가 의자를 알려줬더니 의자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의자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인공지능 이거 연구 안 되겠어. 다른 쪽으로 해야 되겠어. 역시 인간은 뛰어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2000년대부터는 전혀 양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의자가 무엇인가, 혹은 사람이 어떤 것인가, 빵이 무엇인가,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학습했냐면, 개념을 공부한 게 아니라 계속 시행착오를 했죠.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의자를 보면서 사람이 앉아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의자가 갖고 있는 개념을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걸 학습한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인공지능의 프로그램 또한 그런 부분을 놓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즉 시행착오라고 하는 포인트를 놓쳤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잘못된 거였지, 인공지능도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거의 무궁무진했던 겁니다. 자, 2000년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2000년대에 뭐가 있었죠? 그전과는 달리? 네, 인터넷이 생겼어요. 특히 구글.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딥러닝이라고 하는 알파고를 만든 회사가 구글이었다는 점. 이거는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구글링을 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의자 딱 그러면 얘가 구글의 의자를 찾아요. 영어 의자 체어 딱 찾는 거죠. 사진 쫙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의자다. 그 상태에서 인간이 물어봅니다. 이거 의자 맞니? 그럼 의자 맞아요. 그러면 그 뭐냐면 우와 되돌아다 이게 아니라 그 사진 봤거든 옛날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게 빵이 맞니? 그러면 빵은 맛있다 이게 아니라 저렇게 생긴 빵을 본 것 같아. 그럼 빵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곰돌이 모양의 과자를 딱 보면서 이거 빵이니? 그러면 저 비스킷인데요? 진저브레드 아닌가? 저 빵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알파고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세돌은 수많은 경험을 갖고서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바둑 두는 방법을 연구했다면, 딥러닝의 기술, 즉 알파고는 수많은 인터넷에 있었던 수많은 기보들, 즉 수많은 바둑을 했던 경기들을 다 공부시킨 거예요. 순서대로. 근데 이거는 안 지쳐. 사람은 힘들잖아요. 사람은 뭐 누구 싸울 수도 있고, 화장실 갔다 미끄러져갖고 오줌 싸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세수 안 해갖고 뭐 병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파고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세돌이랑 붙기 전부터 수많은 경기를 했었고, 그 다음은 알파고끼리도 또 경기를 해갖고 새로운 녀석이 나와서 더 이상 이세돌이나 어떤 인간도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자, 배경지 설명은 이렇게 한번 드리는 걸로 적당한 것 같아서 한 번만 들으시고요. 구문 독해 하시거나 수능할 때는 요거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지문 시작하겠습니다.